성경. 아, 왜 마이크가 안 나와요?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다시 한 건 다 같이 해요. 주보가 다 있는데 주보의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네, 19절부터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네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라. 감히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른다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참다우게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1장 7절을 말씀했고 그리고 7장 7절에서 이어서 8절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내 본 것을 차게 써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일곱 개 교회에게 보내라. 참으로 귀중한 말씀 아닐 수가 없고 주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20절에서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이다. 그리고 일곱 금촛대라. 네 일곱 별이 뭐냐? 교회의 사자다. 금촛대는 뭐냐? 일곱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자 목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성도들에게 이 진지하게 말씀하는 이 소리를 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진작 계시록에 관한 문제를 그렇게 도외시했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재림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가실 때에 내가 다시 와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시록에 차근차근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곱 칠수는 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 교회에게 했느냐? 그 질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창조 완성하신 이후에 안식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뜻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 섭리를 하시는데 이 성도들에게 일곱 가지의 형태의 신앙자들이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내 신앙은 이 가운데 어떤 신앙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이 하나님이 정녕 원하시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내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주님이 부르신 이 세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천사도 7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곱 개의 천사가 있고 창조의 기간이 7일에 창조하셨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감정이 7감정이 있습니다. 흔히들 오감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오감만이 아니옵시다. 여기에 영감과 예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최근에는 7감을 인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빛깔도 7가지 빛깔이 나오고 색깔도 7가지 색이고 음정도 7수입니다. 하늘수, 삼수와 땅수, 사수를 더한 것이 7수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7개 교회에 하시는 이 말씀 하나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권면할 게 있으면 권면하시고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칭찬과 권면과 책망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거 듣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같이 사는 그 정도 가지고 됩니까? 귀신이 웃긴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했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믿어가지고 신앙 좋다고 하는 입장의 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베소 교회에 보면 처음에 사랑을 버렸도다. 책망하는 말이 처음에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사명을 옮긴다는 말씀이옵시다. 처음 신앙을 버리지 마십시오. 초심으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문화 교회가 말합니다. 이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그런데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서도 불변의 신앙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너는 영광의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 하늘이 말아보실 때 정말로 찬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잘했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환난 속에서 핍박을 받아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받드는 편함이 없는 그런 신앙.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니골라당을 내가 용납했다고 하면서 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용납한 것, 이것은 음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자기를 드러내서 선지자라고 하거나 자기를 우쭐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좀 권면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도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대교회에게 말하기를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망을 하기를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니 죽은 자라고 하고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야.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 줄 알았지만은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는 말은 정말로 적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말씀 잊지 마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았어요. 그럼 무슨 책망을 했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고 떳떳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도다.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참 어째서 하면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좀 아는 척하지만은 알고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떳떳 미지근한 입장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탄의 자신이라고도 할 수 없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어디입니까? 혹여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뜻도 미지근한 신앙은 아닙니까? 서머나 교회와 같이 하늘을 섬기는데 환난이 오고 궁핍이 올 때 굴복하지 아니하고 원리의 원칙을 따라 나가는 신앙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중요한 건 하늘과 나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나가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신 진리가 옳은 줄로 알았거든.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을 정립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위의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모함을 하든 로마 병정들이 잡아가든 국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처형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와의 원칙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이 세상에 칭찬받는 모습이냐? 아니에요. 구름 타고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실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자가 낳은 아들로 이 세상에 계시록 12장 1절로 5절까지 보니까 나와요. 그런데 붉은 용이 저를 잡아 삼키려고 합니다. 내가 그 여자가 도망을 가서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도망가는 아이를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요한계시록 17장까지 가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재림주는 이 땅에 오시는데 17장 14절까지 가는 끝내 재림주님을 죽이겠다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제 강의할 겁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많으시겠느냐. 따라서 먼저는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난받고 버림받는 재림주 상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를 믿고 따라가려면 고통이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죠. 그거를 참고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탄의 침범을 받습니다. 체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 성경이 말하는 재림 메시아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없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다 무료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책꽂이에 꼬마만 놓지 마세요. 읽어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재림주님이 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실 것이냐가 나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 교회에서 벌써 8년이 됐습니다. 이 교회 이 장소에서 한 지 8년이 됐습니다. 8년 동안 계시록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제 어떤 분이 나보고 하는 말이 자네도 나이도 들었고 하니 그만하면 이제 좀 쉬지. 어떤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기성교회의 책을 다 불질렀다.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슨 성경 가지고 얘기하겠느냐. 그러면서 비웃는 저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 1월 13일까지만 하고 그만두지. 조롱조의 말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제게 있어서도 괴로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입장이 아니시면 여러분은 이해 못하실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병신이 육감한다고. 이 교회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학자 많습니다. 세계에 나가가지고 큰 실적을 거둔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육감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관심이 너무나도 없는 무관심 속에서 세월만 보내는 것 같아서 그만둘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했습니다만 두 번씩 한다고 특지시타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지난 12월 달에 하늘로부터 큰 야단을 맞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죽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12월 17일 날 청평 국제병원에서 건강진단을 갔는데 집사람이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아야, 의사가 환자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난 놀랐어요. 췌장암은 수술도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까무러칠 것 같은데 그래도 비틀거리면서 나왔습니다 하는 말이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하십시오. 집에 와가지고 참 외적으로는 통곡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통곡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간 투병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참부모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성경 속에서 메시아라고 말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밤을 지새워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봤습니까? 전 심각했었어요. 그만둘라고 했으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은 지금 줄잡아 한 6, 70명 돼요. 나는 지옥 가더라도 내가 좋아서 따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전도한 사람까지 지옥을 보낼 수 없지 않느냐. 내 처자까지 보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심각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우리나라의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세계적인 장로교회에 담임 목사의 동생이에요. 축복 받을 때부터 이단자라고 해서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오늘에 와서 꼴 좋다 비난받는 그 모습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아주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대회개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집사람 기도는 과부만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내 형편 때문에 위생 체면 때문에 기분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하늘이 노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을 받았는데 순간적으로 불이 들어오면서 말씀 세 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천성경 또 뭐 있죠?
천상경, 그 다음에 훈교경, 평화경. 이 모습이 확 떠오르면서 보이더라. 몸속에는 불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늘이 큰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 검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검진을 했기 때문에 하늘이 축복해 주셔서 암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아니, 암 수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거짓말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1,000권을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사방 하여간 원하는 사람마다 5권을 원하면 5권을, 10권을 원하면 10권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교회에다가 얘기했어요. 내가 8년 동안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구장님이 7명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구장이 제일 관심이 많아요. 많이 관심을 두고 기성교회를 전도하기 위해서 3분 스피치 또는 10분 스피치를 만들어서 성서적으로 하고 있어요. 고마워서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나오지 않는 말을 제가 교회에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교인들을 상대로 토요일에 하는 것은 토요일 시간이 있는 분이지만 토요일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피곤하지만 강의를 한번 하게 해 주셔. 그래서 내일 1시에 교회에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로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보려는 거예요.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과를 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런데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먹을 수는 있으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먹을 수는 있는데 왜 못 먹게 한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때 아닌 때에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갖고 있고 들어올 때는 어떠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자기의 욕망을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류 따라서 적당히 흔들리면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 사탄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거리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확실하게 해야 돼. 그러지 못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는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고 나의 부모님이 나를 만들어주셨기에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효도 아닙니까? 부모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천도입니다. 하늘의 도입.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될 일이 뭐냐? 인간들이 오늘날 시류 따라서 적당히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제가 누구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죄송합니다. 통일교의 식구들에게 율법을 한번 말해보라면 다 말할 사람 없어요. 많지 않아요. 기성교의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석을 해봐라. 율법이 두 개명은 하라고 여덟 개명은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여덟 가지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등등으로 여덟 가지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찍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 터우의 원리를 알았더라면 오늘 이 지경이 안 됐다. 어렵지 않았어. 너의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내용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오늘 나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에 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구약에서 율법을 말씀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기도입니다. 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기도예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인간아, 인간아. 나 닮은 인간, 내 사랑하는 인간아, 제발 이것만 하지 마라. 완전히 성령하기 전에 간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 인간의 희망이요. 이것이 인간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깨져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후아담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후아담으로 오셨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후아담으로 오셔 하나님의 실체로 오셨어요. 다시 인간에 대하여 하는 말이 기도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 아니요, 주기도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한번 신앙 고백을 합시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봉독하는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맘이 다 같이 우리 아버지요. 그게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여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나이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뭐라고요? 주 기도문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기도요.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셔서 하신 기도입니다. 인간아, 성도들아, 그렇게 건성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이냐? 에레미야서 31장 1절에 너희의 가정이 하나님 가정 되어라.
내가 그날의 가족이 하나님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부터 반성합니다. 내 집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집이 됐느냐?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가정이 됐느냐는 물어봐야 돼요. 교회에 와서는 웃고 즐기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했던 그 모습이 집안에 들어갈 때 어느덧 싹 바뀌었다.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자식을 볼 때, 부모를 볼 때 달라졌다. 안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와. 다시 와서 다시 할 말이 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지금은 너희의 비유와 상종으로 말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 비사른 일 하지 아니하고 불어 밝히 말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2절 25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지만 땅에서도 이를 말이 많지만 감당치 못할까 두려워 하늘에 관한 물은 말도 못하겠다. 그러시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놓고 다시 가르쳐준다고 한 게 이게 계시록이옵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외면합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현재 40명의 재림주가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만이, 한 분만이 메시아고 39명은 가짜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18.3%가 퇴보됐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100여 개 교회가 경매에 나오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사양결에서 보면 프로테스탄트 불교와 천주교는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깊이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재림주라고 말한 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한 번 집회를 한다면 10만 명씩 모이도록 어떤 사람은 교회가 120, 30개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정말로 오늘 일찍에 우리가 성경의 모든 문제를 밝히 말을 해놓았다면 우리가 그 교세를 이끌어갈 수 있고 남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이루었기 때문에 답이요.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실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전 세계에 지금 기도하는 수많은 응답받는 사람들이 한국이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말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있으니 그 기도가 뭡니까? 그 기도문이 뭐예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부분 우리 식구들 몇 분 많으시니까 묻습니다.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이루시기를 원한 기도문이 뭡니까?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가장 맹세예요. 맹세하라 이거.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맹세? 그 맹세를 왜 주셨습니까? 맹세코 하고 이걸 이루란 말입니다. 기도하란 말. 그런데 여러분 혹자는 맹세문을 놓고 봉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맹세문은 기도요.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바로 이 땅 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던 참부모가 우리에게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주신 게 이게 기도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셨다는 사실, 참부모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뜻을 따라가되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바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정화된 흙이 옷이다. 정화된 흙이 옷이다. 이 흙에는 뭐를 심는 겁니까? 씨를 심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정화된 이 몸뚱아리 속에는 뭘 심으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당신 모습대로 지어놓으시고 인간 개체의 제 속에는 하나님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인간은 소중한 것이 옵시다. 몸뚱아리는 별것 아니에요. 1980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일리노주의 헨리 맨센이라고 하는 교수가 인간 몸뚱아리를 다 분석을 했더니 겨우 98센트밖에 안 되더랍니다. 5만 원 내지 1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속에는 비누 7장을 만들 수 있는 기름기가 있어요. 성량 2,200개 피를 만들 수 있는 황이 있어요. 대못 한두 개 만들 수 있는 철이 있어요. 그리고 커피 7잔을 탈 수 있는 당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등 다 해봤댔자 70kg 내지 80kg의 우리의 몸뚱아리 속에는 98센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가치는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몸뚱아리가 있다면 몸이 거대한 사람은 값이 더 나갈 것 아닙니까? 1907년 3월 11일자 미국 뉴욕 타임즈지의 매사추세츠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맥두걸이라고 하는 의사가 영혼의 무게를 쟀다고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의학 잡지에 보도돼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가장 정밀한 저울을 만들어가지고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의 무게를 달았더니 임종 전과 임종 후에 딱 달라지는 것이 21g이더랍니다. 영혼의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0.75g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온스럼 0.75 온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의사가 개를 15마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걔한테는 전혀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해는 영혼이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월드 강사 가운데 어떤 분이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하면서 강의를 하다가 안식일교회에 가서 강의하다가 질문을 딱 했어요. 안식일교인이. 그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 짐승에 영혼이 없다고요? 아, 없다고. 그래요. 전도서 3장 21절을 좀 읽어주십시오. 펼쳐서 읽었습니다. 한번 누가 읽어보시죠. 전도서 3장 21절. 저 혼자 읽고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요. 예. 네. 전도서 3장 21절. 옳지, 옳지. 그거요. 그거 크게. 아멘. 뭐라 그랬어요? 인생에? 우리 여 목사님이 지금 읽어주셨어요. 인생의 문?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문은?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짐승의 혼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의 혼이 있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없다고 그래. 당신 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반이 무안해서 성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대요. 성경이 잘못된 것 같다고. 아니옵시다. 짐승의 혼이 있어요. 그런데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생의 혼은 무슨 혼이냐? 하나님의 혼이야. 하나님과 같은 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왜 살아가느냐? 우리의 영혼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2007년도 5월 28일 스웨덴의 룬데 박사라고 하는 분이 또 하나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2012년 9월 24일 우리나라 주간지에 김용규 철학 박사가 보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사람의 혼이 있는데 그 혼이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검사를 했는데 21.2614g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뜻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다운 영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발휘해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의 원리는 영혼이옵시다. 영혼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만들어 놨어요. 정제된 우리의 몸은 흙입니다. 그 안에 정신을 집어넣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넣고 그것이 성령이 되시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탑니다. 가는데 시간 차이만 있을 뿐 틀림없이 가는데 그 가는 자격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결정하는 것이 옳다. 반드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온전한 영혼, 예수님과 같은 영혼이 되고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신이 어디 있고 영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신론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또 귀찮죠?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 말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체험을 해봤어요. 체험을 해봤어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체험을 해봤기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가지고 말씀드려야지 제 개인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얘기는 안 되죠. 사람은 전도서 7장 1절에 말합니다. 태어나는 날보다 어떤 날이 더 소중하다고? 죽는 날이 더 소중하다고. 전도서 10장 7절에 긁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나를 기억하라.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야. 하나님이 좋아하신 이 이치를 거역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돌아가셨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이 떠나가셨습니다.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다운 영생은 뭐 하는 거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맙시다. 육신만을 위해서 산 그 삶은 이미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괜히 거기에 대해서 뒤적이지 마라. 남이 버린 쓰레기통을 이제 뒤져서 뭐 할 거예요? 누가 버렸느냐? 예. 전도서 1장 1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크게 한번 보세요. 전도서 1장 1절에 시작. 크게 읽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누구냐? 솔로몬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가 막힌 얘기예요.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성공하랴? 그래서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리하랴? 근데 너는 어떻게 살았냐?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영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좀 몇인지 아세요? 부인이 1,000명입니다. 1,000명. 정식 부인이 후비가 700명입니다. 그리고 첩이 300이야. 그래서 1,000명을 부인을 1,000명을 거느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 헛된 거 쫓아내 마라. 다 버리고 갈 거야.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참다운 삶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자, 제가 40년을 기도하고 기도의 맛을 이제서 아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는 거 다 가짜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짜 간절히 했느냐? 아니옵시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제 와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위선자였습니다. 제가 위선자였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때는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가짜였습니다. 진짜 오늘 심각하게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자기 고백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 유창하게 잘한 분이 있어요. 그 유창한 기도치고 은혜로운 기도가 없습니다. 은혜롭지 않아요. 실을 넘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이 실을 퍼달라고 안 했어. 봄동산에 아지랑이 얘기하면서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고백을. 네 고백을. 그렇다고 대중 기도할 때 자기 개인 고백을 하면 안 되죠. 개인 기도를 할 때 없대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당신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버지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사오니 좀 느끼게 해 주십시오. 이거 허송세월이었어.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두 무릎을 꿇고 자연히 꿇어앉습니다. 대부분 제가 2시, 3시면 잠을 깨워주세요. 얘기하면 개인 얘기한다고 싫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둬요. 따라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뻐하고 경배하자고 하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가. 우리는 제가 저 혼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데 성경을 놓고 성경을 껴안습니다. 성경을 껴안고 해봤어요. 하나님 이 안에서만은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 아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진짜는 몰랐고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 채우라는 것 같았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기도로 여쭙니다. 달라요. 솔직한 기도를 하니까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아버지 온전와 저 너희도 온전하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불어넣어준 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마지막에 너희가 신되라고 했는데 신이 됐어요? 안 됐잖아. 이게 잘못된 신앙 아니오. 10편 82편 6절에도 너희를 신이라고 했어. 우리가 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창성경에 뭐라고 하셨느냐. 정심, 정도, 정은, 정사라. 시작은 정심이에요. 정심, 정도, 정은, 정사. 그 정심은 일심일체, 일념일화. 그리고 나가서 정오정착해라. 정오정착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림자 없는 인생을 살아라. 그림자 없는 인생을 살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속에서 발광체가 되어야 한대요. 아 놀라운 거예요. 내 안에서 발광체가 되니까 그림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때의 신인일체가 된다. 그때의 신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개성 완성을 하고 나서
그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정 완성이 이루어져 그 가정이 모였을 때 사회가 천국이 되는 거야. 이해 안 되느냐? 받아들여. 순종해. 성경적으로 최소한도 말씀했을 때에는 이게 개인나무게 말이 아니다. 진리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받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시니까 나의 장차, 인류의 장차, 마지막에 어떤 시기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을 바른 인생의 마음을 먹고 살아. 마음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습관이, 습관이 바르면 인격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신앙인의 인격을 변하는 정도의 신앙성으로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릴 게 있어서 오늘 설교를 조금 짧게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지금 맞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본 교회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참고하십시오. 내일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신 지 6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본교회에서 62주년 되는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에게 지나온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주식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 7시부터 한번 하고 그리고 10시 반에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식구님들 모두 참석해 주셔서 여기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6월 9일 날 남양주 체육관에서 종합운동장에서 종합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기를 원하는 분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어서 우리 황금수 회장님이 무슨 광고할 게 있다고 하시니까 짤막하게 나와서 말씀 한마디 광고해 주세요. 네, 거기서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과 함께 광고를 올리려고 합니다. 물론 말씀도 감사하게 잘 들으시고 그동안 이 봄달에 남들은 토요일, 일요일 꽃구경 등산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초정교 예배의 김이라는 목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에 경청해 주심에 항상 늘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하나 짰습니다. 원래 주체는 문종회가 시작을 했지만 지금 여기에 문종회 어르신들도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초정교 예배의 김이라는 목사님 모시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식구님들 중에 혹시라도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월 27일, 28일 1박 2일입니다. 가보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또 새 식구님들은 말씀만 듣고 정말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할 정도인데 서울에서 출발하여 부산 범내골을 갑니다. 문선명 총재님 그리움에 젖어 계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범내골에 도착하면 점심시간이 돼서 그쪽을 관람하고 문 총재님의 첫발 디딘 곳입니다. 남한에 오셔서 1951년도 6.25 직후에 사회가 혼란스러웠을 때
51년 1월 27일에 초량역 첫 도착하여 31세 때 거기에서 통일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통일교 교인도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함께 하신다면 더 은혜롭고요. 부산에서 거기를 관람하시고 식사하시고 그 후에 여수를 갑니다. 여수하면 누구나 다 아시죠? 특별히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바다를 사랑하셨고 그리워하셨던 분입니다. 거기에 계시면 우리 아버님의 그 참 피부와 그 절절한 감정을 누리면서 또 우리 목사님도 함께 하셔서 거기에서 또 해상을 바라보면서 좋은 말씀의 설교가 계실 거고요. 또 문 총재님을 가까이서 핏줄로는 가장 가까우셨던 사촌 동생이신 문영현 회장님 오늘 오신다고 그랬는데 좀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그분도 함께 하셔서 같이 낚시를 하시면서 젖었던 얘기 또 어린 시절에 살아있는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가시는데 비용이 사실 계산해보니까 1인당 많이 들더라고요. 부산까지만 해도 교통비가 꽤 되지 않습니까? 여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가신다니까 여기저기에서 그 알뜰한 찬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찬조가. 그래서 1박 2일에 식사가 5끼 해가지고 잠자리 값까지 해서 전부 우리 회원들은 5만 원만 내시면 1박 2일을 훌륭하게 모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가시고자 하시는 분은 다는 모실 수가 없어요. 한 20여 분 정도. 우리 김우상 잠깐 나오세요. 우리 일본 여성인데요. 김우상이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요 나가시는 입구에서 가신다는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버스에 배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1박 2일 코스가 어느 여수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감동과 그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1년에 한두 차례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초종교 예배 여러 식구들을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원래 성가 이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 같이 370장 찬송 370장 아까 한번 불렀죠? 뜻을 생각하면서 하십시다. 정말로 사람이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두운 밤이 그야말로 곧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왜 370장 치면서
찬송할 때는 뜻을 생각하지 않고 찬송하면은 절대로 은혜 없어요. 인생도 생각하지 않은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만은 조용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노래왕이야. 그 사람이 음성이 좋아서가 아니야. 헌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는 헌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박수 칠 때도 박수 신나게 쳐야 돼요. 박수 많이 치면 건강에도 좋다는데. 그리고 실력함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몸을 그만큼 움직여줘야 돼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념하세요.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김태호 선생님, 임송본 우리 시구님이 인도하셨군요. 어디 계세요? 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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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김태호 직관이었죠. 저 김태호 옛날 그 세계 챔피언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의 박사 출신이십니다. 황석 그 친구입니다. 파동 치료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그 우리 초정교 예배 어제 오시겠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한 대 뜻이다. 근데 이 형님이 그 개발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 저 유황으로 이 모든 고통에서 그 관절염 뭐 여러 가지인데 이거를 나중에 봉사를 할 겁니다. 오늘은 그냥 인사하는 걸 하고 다음에 이제 목사님하고 해가지고 일정을 한번 잡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기은 선생님, 윤기은 선생님. 아, 그래요? 네, 박수하시죠. 그 다음에 김종진 시구님, 어디 계세요? 김종진 시구님. 네, 뭐, 내려가셨나요? 네, 박수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 처음 나오신 분, 처음 나오신 분 안 계세요? 아, 앞으로는 아마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금 찬송한 거 다시 한번 찬송 한번 부르고 1절, 3절만 부르고 마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신나야 박수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생의 어두운 밤이 누구에게나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해왔습니다.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 수많은 기도를 해왔지만 과연 듣고 싶은 기도였습니까? 과연 당신이 부둥켜 안아줄 만한 그런 신앙생활에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깊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고백할 것은 아버님 통회하고 자복하려고 해도 통회와 자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사탄 마귀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준 습관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좀 진실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의 참담 인간이 되도록 성령을 각자 부어주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릿속에 나를 딸들 이제 새롭게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구태의연한 자세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아버님 뜻도 미지근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님, 오늘 이 시간 아버님 앞에 처음 나와 머리 숙인 귀한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이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손에 아버님 올리기 위해서 드린 이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아들, 딸들 가운데에 건강하지 못한 아들, 딸들 있습니까? 그들 위해 특별하신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이 돼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님 물질적으로 권고한 식구들이 있을진데 그들을 아버님께서 품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소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보호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며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받들고 긴밀한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려 하사옵나이다. 아.